자, 두 번째 이슈로 가죠. 그 정세균을 지명한 민영사회 열라 두 번째 이슈로. 문재인. 정세균을 드디어 지명해버렸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9월 30날 그 그러니까 자 9월 9일 날 그 저기 뭐냐 수많은 여론에도 반대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본인도 엄청나게 곤혹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정치적 비판을 받았잖아요. 정치적 비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장관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입법이거나 반헌법적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행정부 국가서열 대통령의 일본말로 꼬붕이요. 꼬붕. 국가서열 5위. 국무총리는 국가서열 5위고 5위지.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2위야, 수장으로 2위. 2위 아닙니까? 2위 지낸 사람을 5위로 갖다 꽂으려고 이렇게 온 것은 와라, 입법부의 권위를 그 전립의 근거를 흔드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교과서의 기본 레슨 1 아닙니까? 1장 1과. 이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우리 헌법에 우리가 삼권 분립을 갖다가 딱 원칙으로 하는 국가임을 갖다가 딱 해서 대통령 장이 민주주의의 제1기본 원칙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을 그러면 입법의 수장을 자기 부하로 데리고 와본 것은 반헌법적인 저기 뭐냐 발상이라니까요. 그렇지. 반헌법적인. 이건 반헌법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보면 반민주적인 거죠. 그렇지. 국민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꼭 하지 말한 것만 해요. 그러네. 예? 국민들이 하지 말란 것만 하네. 어떻게. 아니 근데 가는 사람도 웃기지 않아요? 정말. 나 정세균 선배 개인적으로 진짜 친하고 저한테도 가끔씩 전화도 하고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또 같은 교회 다녀요. 나 진짜 당 갈라진 뒤로는 제가 안 합니다. 저 평창동에 저 참 그 제 친척하고도 가깝고 그러는데 아, 뭐 평창동 교회 다니는데 저는 안 가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세균 전 의장 정세균 의장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참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세균 의장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이렇게 지금 직접 달통이 발표했구만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직접 발표했어. 읽어봐. 네, 이렇게 발표했구만. 네.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네. 서로 화합하고 네.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네.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입니다. 대통령 지가 해야 될 일 아니오? 그러네. 어르신들이 막걸리 잔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오. 아, 대통령 지가 해야지 이건 뭔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 짓거리요? 그러니까요. 화합하고 협력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지는 안 아, 하고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오.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본인은 안 하고 예. 나 참 본인은 이제 능력 없다는 걸 인정하나? 그리고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 이건가? 국회의장한 사람 왜 내각에 데려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그리고요 이날 17일날 춘추관에서 직접 정세균 내정자 지명 인사를 직접 발표했어. 발표하면서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정세균 의원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웃겨버려요. 저는, 문재인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그러면 안 해야지. 주저하면 주저 앉아버려야지. 왜 해? 에? 본인도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저했다는 거 아니오. 핑계되는 거는 하여튼, 아. 했다.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를 맡게 되는 것이 상권 분립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것은 신문 해석이고 우리도 해석했잖아요.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본인이 해야 될 일이야 본인이. 뭔 소리야. 이 사람들은요. 진짜. 제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뭐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내 국민이고 화합과 통합 얘기하고 멀리 다른 야당 인사도 갔다가 내각에 기용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해놓고 정반대라고 지급패거리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아니 근데 아 나는 실망이다. 저 정세균 씨. 문재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포기한 지 뭐 오래고. 아니 진짜로 웃겨본 게 세상 일을 몰라요. 특히 정치인들 모르는데. 아니, 이거 자기 지역구. 네. 저 지역구 뺏으려고 종로 지역구 뺏고 이제 국무총리 줄 테니까 네? 이거 오시고 그 지역구 우리 내 동생 하나 이제 밀어넣읍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임종석이는 뭐예요? 임종석 돌당해서 괜히 미리 사표 냈어 임종석이. 이제 임종석은 가도 못했는데 이제 가도 못해. 전교를 떠나버렸는데. 계기부 있었으면 거기 지역구 하나 받는 건데. 임종석이 지금 땅을 짚을 거야. 야, 나 조금만 더 개길 걸.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걸. 무대 전교를 은퇴 떠나고 뭐 민간 활동 영향 간다고 어찌고 저찌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뻘소리 놓고. 아니 근데 이것도 저 뻘짓 했지만. 자. 문시안 씨가 또 무슨 뻘소리를 했대 또 야. 어젠가 뭐요 또 일자리 손발했다고 큰 소리 뻥. 제 귀를 의심해서 제 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 귀를 의심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어려워. 정부는 세계 경제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처해 왔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해서 예언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희망을 만들어냈대네.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대네. 이런 숫자 수가 이런 구라를 치네. 30만 명 이상. 오 마이 갓.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야 이 사람아.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 어이구 야.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 고용의 질이 크게 향상됐대네. 정말 나쁜 대통령이야.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야, 거짓말을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 이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네? 제가 조목조목 정말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릴까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취업자 수가 전월 전년 전 고맙습니다. 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에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야 정상이에요. 그렇게야 정상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월 몇 월달이더라? 몇 월달 증가 수가 전년 대비 동월 대비로 해서 8만 명까지 떨어졌어. 취업 증가자 수가. 8만 명, 9만 명, 10만 명 하다가 이제 겨우 30만 명 이상으로 이 기준 수준으로 왔거든요. 근데 취업자 수가 저렇게 증가한 것은 누가 취업 증가했습니까? 알바들. 알바들. 초단기, 단기 알바들 일자리가 네. 저렇게 증가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알바들. 네. 근데 정말 치명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애들 갖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서 부부간에 이렇게 좀 돈도 쓰면서 노후도 준비하고 해야 될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될 40대. 폭망했어? 40대 취업자 수의 감소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4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질 좋은 고용의 일자리,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조업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에 있어야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고 정년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분야의 취업자 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2개월째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갖다가 진짜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사기를 치네. 이건 사기 수준이에요. 네?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네. 저렇게 눈 하나 깠다가 놓고
저는 그래서 달통한테 정말 이제 그 옛날 노무현 통은 경포되고 그건 손학규 대표가 지은 별명 아닙니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에요. 문재인은 경모대예요, 경모대. 경모대는 또 뭐예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그 모르면 가만히 나 있어야지. 밑에 놈들이 써주는 거 이렇게 했다가 야, 밑에 써준 참모 정말 이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대통령이 모르고 멍사 모르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아, 왜냐하면 욕은 당신이 먹어라 이거지. 네. 문재인 씨가 저거 읽으면 네. 욕을 누가 먹겠어요? 문재인 씨가 먹지. 써준 뭐 연설 기획 뭐 연설 뭐 비선 비서든 비서실장이든 그 욕해요? 이 사람이 욕 먹으니까 당신 욕, 욕 먹어라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똥이지 된장인지 모르고 어 그래요? 야 이렇게 잘 좋아졌어? 어 읽어야지. 그리고 읽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료를 본인도 아니까 참모들이 살짝 아까 쬐까닥에 써갖고 이렇게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건 보고는 40대가 너무 십몇 개월 동안 이렇게 40대 일자리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40대에 일자리인 게 뭐 아주 아프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아프지 않게 미리 14개월 동안 대책을 세워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 저런 아니야. 지금 적극 지지자한테 감성 정치, 감성팔이 정치.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자꾸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프다 하면서 감성팔이만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해보고. 예. 네. 진짜로 대통령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정신이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부 안 되고 대국민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돌려치기라는 건 하기사 아니야. 아, 저번에 조국 딸 때도 갑자기 입시 비리 고치라고 했죠. 대학 입시 그러니까, 고치라고. 아니야 나는 정상적인 사고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천인가 어디서 그 아버지와 아들하고 그 우유하고 사과 훔치다가 걸렸잖아요. 네. 거기도 또 감성팔이 숟가락 들고 나와가지고 네. 무엇을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이미 그 부자한테는요 월 15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 보장 그게 다 보장되고 있는데도 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테면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어쩌고 하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갑자기 무슨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는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나 참말로 저런 아주 측은지심 유발하는 감성 정치. 근데 아니야 나는 아니 어떻게 이해? 아니야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경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상합니다. 이 정도로 새빨간 거짓말을 그래도 사람 아니 저 똑바로 정신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 했잖아요. 재정 확대란 게 뭐예요? 세금을 갖다 슈퍼 예산 세워가지고 세금으로 막 나눠주는 네, 억지로 전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전에 엄청 풀겠지 또. 그럼요. 그거야말로 뭐예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재정 확대 정책인 말만 뒤집으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 아닙니까? 여 신문 보십시오. 역대 최대 슈퍼 예산 짜놓고 인위적 경기 부양 없다. 문재인이. 네. 제목이 그거네. 네. 오늘 조선일보 안에 기사요. 아니 이렇게 딴소리 한다니까 진짜로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야 인위적 경기 부양이 없다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역대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고 있으면서 512조 슈퍼 예산 네. 짜놓고. 네.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인위적 경기 부양 없다고 그래요. 작년 예산은 또 역대 최고였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 왕창 갈아쳐서 또 네. 역대 최대로 네. 슈퍼 예산. 그러고 집값 불질러 놓고 이게 지금 무슨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요? 아니, 공산주의 국가요? 얼마 전에 부동산 잡았다고 얘기해. 잡았다고 자신감 있다 했잖아요. 네. 11월 19일 날 국민과 대화 쇼할 때. 거기서 네. 집값 잡았다고 그랬어. 부동산 11월 9일 날 집값 잡았다고 했어요. 부동산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경실련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문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뭐 2천 종가 얼마 상승해 버렸다면서요. 네. 조, 조. 2천 조인가요? 네. 2억이 아니라 2천 조. 그래가지고 특히 수도권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네. 기껏해서 한다는 정책이 청와대 뭐 15억짜리 이상 네. 집은 대출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놈의 정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아니 15억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는 거야? 그러죠. 15억짜리 집을 살려면 다 자기 돈으로 살아 이 말이야. 그럼 부자들만 그러죠. 현금 있는 부자들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극화 정책을 하면서 나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 정말로 아니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요 무슨 독재 아니 경제 독재도 이런 아니야 아니 대출을 한 푼도 못 받아? 그 집으로 인해서 15억짜리 이상 집은요 네. 그 집을 살 때는 일자 1원도 대출을 못하게 딱 막았다니까요. 그것이 어저께 발표한 18번째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역 중에 하나예요. 어저께 그 발표한 게 18번째인데 예. 그 핵심이 15억 이상 집은 예. 살 때는 1원도 대출 받지 말아라. 예. 정부가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걸 빠져나갈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15억짜리 사요? 14억 9,900만원짜리 사지? 그러네. 그렇잖아요. 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이 어디가 있냐고요. 은행에서 빌려주든 그것을 은행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니면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이거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내 자숙들한테 주고 싶으면 좀 부족하면은 아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사는데 예. 10억은 어떻게 평생 벌어서 있어 그럼 5억 집 담보로 하고 은행에서 5억 받아가지고 그거 사는 거지 사가지고 예.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예. 자식들한테 그냥 물려주고 그 집 모기지 영 모기지 해가지고 예.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저기 뭐냐 월연금으로 이렇게 타고 그 죽고 나서는 자식들이 그 집 갖게 하고 그 대출금까지 이런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저런 그 전체주의적인 발상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국가가 통제받지 않은 국가 권력이 모든 민간의 영역에 있어서 아니 우리 둘이 갖다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을 통제하는 거 아니요. 그러네.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그럼요. 통제하는 거래. 그럼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출 받지 말아라 말 해라.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대출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한다든지. 네? 그런 거는 뭐 또 있을 수 있어. 근데 아예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게 뭔 얘기야 이게? 아 진짜로. 그러면 이 은행도 이제 망해요. 관치금융이요 은행한테도 지금 저기 통제하라고.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은행장한테 안 뻑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은행이라는 게 뭡니까? 그 대출 이자 받아. 대출 이자 받아오고 대출 이자 장사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요. 그 예금 이자 받아가지고. 대출이자 그, 받고 예금이자 내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마진 먹는 거예요? 그건 예대 마진 아닙니까? 네. 예대 마진. 네. 예? 네. 예금이자 적게 주고 대출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은행 직원들 갖다가 월급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예대 마진으로. 그뭐못하냐 대출을 못 해주고 하면 그 뭐에서 그 이자 버냐고 돈은 버냐 은행은 뭘로 돈 벌어요? 그 저기 저 우리들 병원 이런 데 대출해 주라는 거지. 지금 아까 1500억 그 아까 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 있는 돈 부자들만 집 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중상층으로서의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걷어 잡은 거야. 그렇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지그들 자식들은 다 특목고 저기 뭐하고 뭐 거기 뭐냐 뭐 예고 어디고 다 보내놓고.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 사다리 딱 차버렸잖아요. 못 올라오게. 이번도 마찬가지야. 자, 상계동이든 무슨 어디 봉천동이든 아니면은 경기도 어디든지 간에 한 25평짜리 아니면 32평짜리 이 실거주 평수로 전용면적 말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알뜰살뜰 모은 저금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똘똘한 놈 한 채 사가지고 이제 중산층 하려고 서울로 진입한다든지 강북에 있는 사람도 또 강남으로 애들 학교 때문에 진입하려든지 하여튼 조금 부족한 것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다고 부동산 값이 잡아질 줄 알았죠? 못 잡아요 이래가지고. 당연히 못 잡죠. 아니 이 박사님이 이러면은 집 팔겠어요. 갖고 있으면 더 오르는데. 그렇지. 당장은 못 사니까 집값이 안정되고 하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그렇지, 이것이 공급 억제책이잖아. 공급 억제책. 그런데 몇 달 참고 뭐 1년 2년 간다 칩시다. 그럼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공급 그렇지. 억제를 해버리면. 그러면 수요. 살란 사람은 많아, 구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공급이 없어지면 이 책은 희소가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 갖고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올라, 더 부자 돼. 그러네. 이게 뭘, 강남 서초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박수 칠 일이네. 당연하죠. 야, 대통령이 우리 재산 지켜주는구나. 그러니까 재산을 올려주는구나. 이런 정책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솔직히 또 그 저기 뭡니까? 다른 그 공무원들 사이에도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과 말도 안 되는 이념적인 방식으로 가니까 이건리 씨라고 알아요? 이건리 씨? 이건리 누구예요? 이건리. 이건리. 리. 예.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권익위원회에서 자꾸 유권해석을 맺겠어. 김태호 전 수사관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은 공익성이 있다라고 의견 내고. 문재인이 정부에서 자꾸 조국 갔다, 이거 조국이가 법무장관 산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자꾸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그 위장된 정의에 대해서 권익위원회 최고위층 간부가 자꾸 아니라고 바른 소리를 육성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지쳤어. 권익위원회 사무처장 부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지쳐가지고 사표냈어요? 사표냈어.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도저히 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 하겠다.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못 알아들으니까.